네, CNBC 시청자들이 직접 제작하는 광주 전남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네, 지난달 자원봉사자들이 탄소 저감을 위해서 무등산 환경 정화 활동에 나섰습니다. 최찬규 시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광주 녹색 환경지원센터가 주관하고 무등산 세계지질공원 해설사 협회가 실시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탄소 저감형이라는 주제로 환경 정화 활동이 2월 마지막 주말에 무등산 중심지구에서 있었습니다. 행사에는 4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했는데요. 중심지구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센터 앞에서 간단한 행사를 마치고 진입로에서 길거리 캠페인을 벌렸습니다. 무등산 난개발을 중지하라. 도로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지구를 지킵시다. 라는 구호를 탐방객들에게 알렸습니다. 캠페인을 마치고 쓰레기 줍기 자원봉사에 나섰는데요. 일부 남성 회원들은 중심 계곡에 내려가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바람재 계곡으로 향했습니다. 계곡을 누비며 보이지 않는 쓰레기도 찾아내 담고 풀립사에서 파헤치기를 반복, 쓰레기를 발굴해내고 있는데요. 그 양이 너무 많아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곡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겉보기에는 싱그러운 숲으로 보였으나 땅속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산을 오염시키고 있었습니다. 옛날 상가 이주 전 음식점이 있던 자리의 숲속을 파헤쳐 보니 감춰져 있던 쓰레기들이 여기저기에서 수없이 많은 오염물질들이 묻혀 있어 판에 수거했습니다. 분해되지 않는 비닐 양반, 소주병 등의 쓰레기를 비닐봉지를 가득 채웠습니다. 30도를 넘나드는 무더위에 구슬땀을 흘렸는데요. 모든 작업이 끝나고 수거한 쓰레기를 보여주며 탄소 저감형 자원봉사에 참여했다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주최 측에서 봉사에 참여한 모든 분에게 감사의 의미로 작은 손수건을 나눠주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무등산은 광주 어머니산이라고 말합니다. 무등산을 사랑하고 보호하여 쾌적한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탄소 저감을 위해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무등산을 찾는 모든 사람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CNBC 시민기자 최창규입니다.